민주당을 보면 정말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범죄 집단도 이렇게 고도로 전문화된 범죄 공동체는 없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수법과 죄질도 나날이 진화하지만 무엇보다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수법은 이제 챗GPT급입니다. 과거의 민주당은 범죄가 드러나면 일단 부인하고 정치 탄압이라고 우겼습니다. 검찰 탓을 하고 유죄가 선고되면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들을 껍박합니다. 도둑이 많아지면 도망가거나 부인하지 않고 경찰을 때리는 법입니다. 게다가 극단적 지지층은 이제 그 변명과 궤변을 확신시키고 발전시킵니다. 민주당은 그야말로 생성형 인공지능 범죄 집단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검찰 탓을 했던 사건들은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주옥과 같았던 민주당발 검찰 조작 사건들의 결말입니다. 민주당의 검찰 탓은 이제 식상하고 고루합니다. 사골 우리다 못해 이제 엿이 될 것 같네요. 이제는 김여사 수사를 핑계로 대고 있는데 만약 검찰이 김여사 수사하면 민주당은 이재명의 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겠죠?